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얼마 전에 네. 할리우드 배우들 스타들 다 아시는 린지 로한이나 뭐 페리스 힐튼 다 그거 배우는 거 뉴스에서 진짜 봤거든요. 네. 여기 증거도 있어요. 다 아시는 미드 위기의 주부들에서 테리 해처가 실제로 배우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진짜로 유명하대요. 근데 이게 정식 스포츠인 거는 저도 정말 몰랐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폴 피트니스는요, 1년에 한 번씩 유럽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하기 위해서 후보들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채택이 되도록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 정식 종목으로? 예, 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예, 예. 페리스, 넌 폴 피트니스를 뭐 이따위로 하니? 그쪽 누구세요? 저는 레이디 천가예요. 레이디 천가. 나 지금 콘서트 하기 전에 이걸로 나 스트레칭 좀 해야 되겠거든? 좀 비켜봐. 파이팅!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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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신상이지만 예,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중화가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작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네. 예. 첫 번째는 어떤? 첫 번째 동작으로는요, 아주 네. 쉽습니다. 이렇게 몸무게를 바깥쪽으로 해주시고요. 스트레칭을? 예, 스트레칭이에요. 이 동작이 바로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요. 바깥으로 몸의 중심이 쏠리게, 바깥으로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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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무중력 상태로 걷는 네네네. 스카이워크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그렇게 셋이에요. 그러니까 몸무게만 바깥으로 싣고 앞으로 나가시기만 하시면은 알아서 동작을 해요. 그렇게 걸으면서 스트레칭이 된다라는 거죠? 예, 왜냐면요 이렇게 잡잖아요. 예, 예. 몸을 당겨주기 때문에 팔목 힘과 팔뚝 힘 그리고 이 부분에 근육에 살이 올라서요 굉장히 좋아요. 특히 예. 여자분들 여기 예. 늘어짐이 되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실 경우에 팔 근육을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여자분들은 예. 이 옆라인 허리 옆구리 라인을 굉장히 섹시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면 김병세 씨부터 좀 한번 해보시죠. 네. 공이 네. 올라와서 네. 자 바깥으로 하시고요. 네 파이팅. 예, 무릎을 살짝 예, 너무 좋으세요. 아 진짜 좋아. 예, 아, 그 상태에서 자, 몸을 앞으로 살짝 가시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죠.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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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잘하세요. 네, 네.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땡겨요? 걸려요. 아파요, 여기가. 오, 진짜? 말씀하신 부위가 힘이 다 들어가요, 여기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 동네에 있는 놀이터 가서 철봉 잡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저는 그죠? 사실 가까운 뒷산에 네. 철봉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오. 예. 난이를 조금만 올려도 될까요?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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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올릴게요. 똑같습니다. 기본 자세, 스트레칭, 뻗어주시고요. 바깥으로. 굽히고요. 네. 바깥으로 하시는데 이 상태에서 잡는구나. 잡아서. 점점 뛰신 다음에 슬로우로 내려가시면 돼요. 예. 예. 슬로우로. 슬로우로. 위를 잡고, 그래서. 맞아. 섹시 섹시. 잘했어 이번 거. 잘한다 잘한다 시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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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잘한다고 하면 잘하게 돼. 꼬리뼈가 찔러. 꼬리뼈야 꼬리 꼬리뼈가 날이 나와요.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 잡고. 그렇죠. 그렇지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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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네. 신상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예. 아직 보급도 안 됐다고 했는데 네. 이 폴 피트니스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사실은 제 어릴 적 꿈은 유명한 가수가 돼서 세계 정상 무대에서 누비는 꿈이었어요. 아, 저 뵌 것 같은데요? 아... 혹시 제 기억이 맞다면은 네네. 제 전 소속사 예 맞습니다. 어? 맞 그죠? 예. 아, 진짜? 아, 진짜? 아, 예. 아, 연습생으로 계실 때 제가 본 것 같아요. 배우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좀처럼 저한테 기회가 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결과로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제가 언제까지나 용돈을 탔으면서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 폴 피트니스를 하시는 남성분의 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외국분의 거. 예, 외국분의. 예. 그걸 보고 있을 때 아, 이거다.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습득을 한다면 나에게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굳게요.
그리고 그다음부터